네, 오늘은 또 제2연평해전 발발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반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한명국 국방장관 추모사를 처음으로 이제 전달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아니 뭐 참 이게 그 우리 시청자들 보시면 국방장관이 왜 처음으로 추모사를 할까요? 느닷없는데 네. 네. 연평해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저도 영화를 요물쭈 한번 볼 생각입니다만 이게 이제 2002년 우리가 붉은 악마로 온 국민이 축제될 때 있을 때 이제 서해안 NLL에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른바 청와대 최고위층에서 절대 사격을 하지 마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장병들한테 이제 40발 정도밖에 실탄이 지급이 안 됐고 이른바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 이제 이른바 몸싸움을 통해서 NLL 북쪽으로 밀어내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데 사격을 한 거죠 북한이. 사격을 우리 장병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적군에 대해서 총알도 없이 당한 그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울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영화를 보면서 분노감에 막 잠을 자지 못했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어쨌든 뭐 연평해전에 영화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떤 그 진짜 정말 그 가녀린 목숨들, 젊은 목숨들을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대북 정책에서 화해의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강경 정책을 펼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국가가 국가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뭐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연평해전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벌써 지난 네. 주말에 100만 명 돌파했지 않습니까? 개봉 첫 주말에 아, 보셨나요? 공산자의 굉장히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처음에 뭐 여러 가지 평을 보고 봤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뭐 그게 굉장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영화도 아니고요. 오히려 감독 입장에서는 감정을 많이 좀 억누르려고 네. 했다라는 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한번 저는 뭐 굉장히 뭐 감명 깊게 봤었고요, 개인적으로. 끝날 때 엔딩 크레딧에 700명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7,000명. 7,000명이 예, 올라오고. 실제 소액 투자자들. 예, 하고 당시에 예. 이제 생존했던 장병들 인터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거기 내용을 보면 뭐 가장 뭐 광분했다, 분노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을 외지하더라도 기본적인 국방에 대한 매뉴얼이 우리가 너무나 그때 당시 좀 정치적이 아니었나. 그냥 턱 밑까지 왔는데 대응사격을 하지 말아라. 월드컵의 국가적인 축제 때문에. 그런 자체의 모순은 언젠가 한 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 그것은 당연히 그거 대응사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 축제건 뭐건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영화에는 긴박했던 그날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하는데 주연 배우들 찍으면서 어땠는지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 전투는 훨씬 더 과격하고 위험하고 살벌하겠지만 아 여기 현장만 와도 정말 그때 느낌을 만분의 일 정도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 앞분들이 저는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심장이 또 쿵쾅거립니다. 연평해전 이제 끝날 때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야. 겁니다. 아마 그 보실 분들도 그런데 맨 마지막에 크레딧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래야지 뒤에 뭐 출연진들 쫙 나오고 올라가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약 12분 정도가 이어져요. 끝까지 보고 있으면 그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한 7천 명 정도 된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들 후원자들인데 이 후원자들이 도와서 만든 영화들 우리가 이렇게 펀딩하는 거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게 이제 거기 나온 분들은 한 7천 명 정도가 되지만 실제로는 한 뭐 6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면서 펀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레딧이 올라간 적이 처음이고요. 특별히 이게 이제 실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심장이 막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왜 팩트하고 그다음에 픽션, 곧 사실과 허구가 합쳐져서 팩션이라는 분야를 이제 이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서 물론 애국심이 호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게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잊고 있었던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 우리 내 조카들이고 내 아들들이고 네.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건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